요즘 다시 탄핵 이런 용어가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거든요. 이번엔 좀 대상이 달라요. 판사예요. 판사.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제 사법농단 때문이죠. 네, 거기 연루된 판사들이 있고 이런 판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찾아보니까 탄핵을 시킬 수 있네, 판사를. 이렇게 해서 탄핵을 시키자 이런 얘기들이 판사들의 공식 회의체인 전국 법관 대표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해가지고 우리의 의견은 이 문제 판사들을 탄핵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판사 탄핵이라는 것이 굉장히 뉴스의 중심에,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잠깐 용어를 정리하자면 정확한 용어는 법관 탄핵이거든요. 이게 법관이라는 말이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다 들어가는 건데, 법관 탄핵이라고 하면 좀 이래 안 붙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판사 탄핵이라고 하겠습니다. 국어사전에서 제가 탄핵을 찾아봤어요. 탄핵을 찾아보니까 죄상을 들어서 책망한다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 나오는데, 한마디로 이제 죄를 밝히고 혼을 낸다 뭐 이런 뜻이겠죠. 헌법 65조에 보면 제1항에 이 국회가 탄핵할 수 있는 대상이 나와있어요. 센 사람들 다 있어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굉장히 센 사람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런 센 사람들은 국회가 탄핵할 수 있다. 헌법에서 정한 요건은 하나입니다.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넓고 어떻게 보면 되게 모호하죠. 이건 판단의 주체가 국회예요. 왜냐하면 국회가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국회가 그럼 어떻게 의결하냐면 국회 제적의원의 3분의 1이 뜻을 모으면 탄핵안을 회의에 붙일 수가 있고, 제적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탄핵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탄핵을 의결하면 그 의원은 바로 직무에서 배제되고, 바로 잘리는 건 아니에요. 직무에서만 배제되고 헌법재판소가 이제 심판을 하죠. 9명 재판관 중에 6명이 이 탄핵은 맞다 이러면 파면이 되는 겁니다. 그때 기억나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라고 헌법재판소가 읽었잖아요. 만약에 이번 판사들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판사 누구누구는 파면한다 이렇게. 탄핵 관련해서 약간 오해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그 보수 야당이나 보수 진영에서 주장하는 게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얘기합니다. 이 판사들이 어쨌든 형사적인 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에 넘겨졌는데, 아니 넘겨질 예정인데, 이 사람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탄핵을 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얼핏 들으면 좀 맞는 얘기 같아요. 이 형사재판은 죄를 확정하는 절차이고, 탄핵은 그냥 징계를 확정하는 절차거든요. 죄가 확정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무슨 학교 선생님이 굉장히 부적절한 일을 했어요. 음주운전, 성매매 이런 걸 했어요. 근데 이 선생님에 대한 형사적인 죄가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되기 전까지 이 사람을 계속 선생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파면시킬 수 있는 거죠, 행정적으로는. 그런 절차를 탄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2016년 3월에 탄핵됐는데, 2017년 3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2017년 3월에 탄핵이 됐는데, 그렇죠. 그때 검찰이 재판에 넘기기도 전이, 그러니까 형사 절차와 탄핵 절차는 별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혹시 여기까지 듣고도 잘 이해가 안 되시거나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의견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댓글을 통해서든 후속 영상을 통해서든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